지난해 6월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명암 관망탑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청주시와 철거를 요구하는 시의회 간 줄다리기로 아직까지 활용 방안을 결정짓지 못했는데요. 사업의 방향키가 될 시민 여론조사가 다음 주에 시행됩니다. 보도에 성훈규 기자입니다. 명암 관망탑 활용 방안을 묻는 청주시민 여론조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청주시는 19일부터 일주일간 무작위 1,000명 대상 모바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조사 내용은 시의회와 조율한 인지도 관련 2개 문항과 리모델링 및 철거 방안에 대한 선호도와 선호 이유를 묻는 9개 문항입니다. 명암 관망탑을 새롭게 꾸며 청년 창업 공간과 식당, 문화예술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려는 청주시. 하지만 시의회는 안전상 위험성 등으로 활용 가치가 낮아 비용이 더 들더라도 철거 후 신축해야 한다며 시의 리모델링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 여론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시민의 선택이 명암 관망탑 활용 방안을 결정짓는 방향키가 될 전망인 가운데 시민 의견도 분분합니다. 리모델링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이거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 또 공간도 좋고 우리들이 지나갈 때 보면 너무 아주 구경도 할 수 있고 새로 짓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만큼 철거를 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많이 와서는 산책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이것이 무형지물이 같다. 사실 보기에 흉하다.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새 뭐 이 신문상이고 이거 저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를 시에서 철거를 해가지고. 청주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시민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